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 날씨를 보니까 미세먼지가 좀 있다고 하네요. 마스크 잘 쓰고 다니세요. 뭐 11월이라도 여전히 가을입니다. 네, 아이들이 그 사이에 많이 이뻐졌습니다. 아, 난리도 아닙니다. 아, 러우처라를 제2코에서 데려왔는데, 밖에 서리 맞고 며칠 했더니 물이 또 이쁘게 드네요. 예, 이렇게 러우츠라가 있고요. 아, 정말 러우츠라는 한 다발 큰한 다발 꽃송이입니다. 하엽을 떼면 목재도 엄청 좋습니다. 예, 주말에도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뭐야? 홍공작입니다. 아, 얘는 외두입니다. 예, 외두 너무 두 아이밖에 못 데리고 왔어요. 저기 작은 아이가 있는데, 아, 진정 아찝니다. 예, 오다가 꺾였군요. 아이고, 요건 하엽칠 거니까 괜찮고. 자, 홍공작. 예, 목대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색감이 정말 이쁩니다. 제가 햇빛 잘 보는 곳에 뒀습니다. 이런 아이 좋아하거든요. 하나 더, 언제. 이 아이는 누구냐면, 홍공작 철아입니다. 홍공작 철아는 잘못 보셨죠? 색감이 끝내주죠? 자, 생얼 있는 아이들로 골라 왔습니다. 혹시 얘들이 풀리면 난리도 아니겠죠? 예, 요 생얼이 있고, 이렇게 철아가 이쁘게 엮여 있습니다. 수영도 멋진 아이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침에 이슬을 머금었네요. 예, 색감이 화려하죠. 홍공작 철아 15,000원입니다. 아, 이를 어찌한다요. 너무 아름다워요. 요거 지금 예, 햇빛 조금만 더 보면 더그 분홍 그 살구 진한 살구빛으로 변하죠. 홍공작 잘 아시죠? 그렇게 변합니다. 아, 정말 멋집니다. 넘어갑시다. 옆으로 갈까요? 옆으로 이동. 블루엘프가 왔는데요. 블루엘프가 지금 정말 환상적으로 이뻐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얼굴 작아지고 색감이 보실래요? 색감이 완전히 불긋불긋하며 어정쩡하니 예, 아이들도 나오고 있고, 예, 자연인 것 같습니다. 봅시다. 자연인 것 같죠? 다 엄마 몸에서 다 나왔죠? 자연입니다. 아휴, 뭐, 너무 이뻐가지고 많이를 못 데리고 왔어요. 요렇게 물이 지금 든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면, 어쨌든 너무 이쁩니다. 블루엘프는 뭐 하나 두개 라울도 마찬가지고 블루엘프도 한두 개씩 다더 데리고 있죠. 몇 개씩 데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옆으로 갑시다. 자, 난 러우츠라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러우 외두를 하시면 됩니다. 색감 정말 물잘 들었죠. 러우는 그냥 6,000원입니다. 예, 막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 색감 보이시죠? 예, 여기에서 더 진하게 진하게 계속 물이 드니까 얘는 여기 두면 계속 진하게 멋지게 들 겁니다. 예, 러우 6,000원입니다. 예, 보이시나요? 슈퍼오션입니다. 색감이 입장도 많고요. 입장도 두껍고, 예, 묵은 표시가 나죠. 예, 묵은 표시가 나고요. 예, 아이들이 약간 두껍습니다. 그죠? 두껍다는 뜻은 얘들이 무거워가지고 그만큼 색감이 끝내줍니다. 예. 안 이쁜 아이. 슈퍼오션은 이렇게 붉은 창인데도 여름 잘 납니다. 여름이 잘 나고 제가 키워보니 무난합니다. 그래서 그 화려함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멋스러움도 있고요. 예, 그 고급창에 같이 속해서 잘 지낼 수 있는 아이입니다. 아, 그래서 너무 멋집니다.
아이는 콜로라빈입니다. 콜로라빈은 저번에 들어오는 아이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가격이 그때보다는 조금 더 오른 것 같죠? 그래도 그만큼 아이가 무겁고 또그 아이도 정말 짱짱하고 이뻤어요. 그것도 계속 품절이라서 못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 왔는 아이가 좀 상태도 그때 아이도 이쁘고 상태가 건강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잘 무겁고 사이즈도 좋습니다. 많이 못 데리고 와서 조금 그런데 하여튼 콜로라빈 예 6,000원입니다. 벌써 하나가 나갔군요. 예 6,000원 갑시다. 이쁘죠? 어디서 데려왔지? 네, 요거 한아름입니다. 아, 정말 끝내주죠, 색깔. 어떻게 할 거예요? 가을이, 지난 짙은 가을이 정말 사람을 황홀하게 합니다. 그죠? 너무 이쁩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아이들이 색감이 워낙 이뻐가지고 하루가 다르네요. 예, 데리고 왔는 한 이틀, 3일 밤을, 이틀 밤을 잤는데 어째 이렇게 달라졌는지요?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건 찰스톤. 올 때마다 품절이라서 참 죄송한데,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너무 이쁘죠? 예. 요거는 정말, 요것도 작은 아이인데, 요 크게 키우고 싶으면 물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요를 그대로 달구시면 됩니다. 찰스톤. 아직까지는 다육이가 성장하는 시기니까 물 주시고, 이제 추워지면 물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키우시면 됩니다. 그 옆에 아이 사이즈도 좋고요. 예, 단단하고요. 무금이 막 예. 어떻게 표현하지? 예, 나탈리입니다. 나탈리라는 아이인데 보시면 얘도 고급스럽습니다. 요런 아이들이 이게 로제트 이쁜 아이들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로제트 이쁜 아이를 구하신다면 요거 나탈리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들미 말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날 오자마자 업어 업혀서 갔습니다. 그만큼 오신 분들이 보시고는 예 오셔서 보시고 데려가시는 거는 인정하고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탈리 옆에 블루베리라는 아이가 있는데 제가 사진으로 보고 이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가 났습니다. 가격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집에 있는 아이들 조금 네 계속 보고 집에 있는 아이들도 예쁘지만 좀 새로운 아이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또 조금 예 새롭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아이 키우시면 됩니다. 블루베리 정말 입장도 많고 촘촘하고 물들물 요렇게 안으로 예, 꽃봉오리처럼 안으로 모여듭니다. 중요한 거는 많이 없습니다. 예, 진짜 이쁜 아이들만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요렇게 됩니다. 블루베리 22,000원입니다. 고 옆으로 갑니다. 예, 군생입니다. 예, 외두로 키우시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계속 오래 키우시는 분들은 요렇게 군생들을 조금 선호하시고 군생이 키워보면 나중에 훨씬 멋스럽고 또 좋을 때가 있어요. 개인 취향입니다. 예, 저는 하나 키우는 그래서 외두도 하나 있고 군생도 하나 있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합니다. 예, 삼두가 기본이고요. 예, 삼두가 기본이고요. 우리 연느 25,000원입니다. 예,
손톱이, 얘는 손톱이 아주 특징적이죠. 예. 손톱이 최대한 안 다치고 조심해서 갑니다. 콩나물이 그래도 포장에 많은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제 중간에서 약간 아저씨들의 힘 자랑에 던져짐을 당한 아이들이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또 제가 보상을 해드립니다. 최대한 손도 안 다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니 25,000원입니다. 갑시다. 네, 리디아입니다. 군생입니다. 3만원입니다.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많이 무겁고요. 콩나물이 데리고 있으면서 계속했습니다. 이 정도 되는 리디아는 3만원 주고 구입하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이 정도 크기가 아니고 계속 묵혀가지고 물을 굉장히 굶겼거든요. 요새 물을 조금 줬는데, 아주 건강합니다. 예, 안에 생장점 요런 하얗게 해서 올라오는 거는 묵은 아이들이 올라올 때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그냥 사이즈도 좋고요. 입장도 빡빡하니 이러면 완전히 불탄 아이처럼 붉게 물이 듭니다. 정말 멋집니다. 예. 예, 리디아 3만 원입니다. 우리 언너 이렇게 큰아 있네요. 4만 5천 원짜리. 아, 멋집니다. 친구는 시집을 갔고 혼자 외로이 남아 있습니다. 예, 얘도 묵었는데 성장한다고 물을 좀 뺐네요. 이제 얘도 물들 겁니다. 12cm분에 넘치네요. 그거 더 다시 또 옮겨줘야 되는데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요런 아이, 저런 아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11월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좀더 한 해를 천천히 마무리해야 될것 같지요. 제가요 막 머리가 복잡하고 하면 시간만 빨리 가버려라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젯밤에는 가만 생각하니까 시간만 빨리 가서 너무 험하게 삶이 마무리되는 거 이거 돌아보니 별거 없이 그냥 갔다 이렇게 하면 참 허무하겠다 싶어서 아니다 시간아 더디 가서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내가 의미 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천만 가지죠. 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옆에서 흔들기도 하고 그죠? 예, 흔들려서 머리도 어지럽고, 예, 몸도 힘들고, 그런데, 마음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합디다, 누가. 예, 잘 키워야 될것 같아요. 오, 너도 정말 단단해지구나. 이 아이들처럼 좀, 예, 뜨거운 여름도 힘든 시간들도 좀잘 해서 단단해.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언제 그렇게 크니, 잘 단단해서, 시집을 갈 거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기다려줬더니 이 아이들이 단단해지고 아라베스크거든요. 단단해지고 이뻐지네요. 역시 기다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너무 이쁘네요. 자녀 우리 초콩이하고 오이도 제가 잘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내일 찾아올게요. 콩나물이었습니다. 뿅.